무 절입니다. 샤보. 아멘. 어, 저기 예, 해피 한우카 하는 것처럼 해피 샤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해피 샤보. 네. 음, 어, 오늘 말씀은요. 그냥 토라 포션으로 계속 갈 거예요. 어, 아무리 봐도 네 토라 포션 가운데에. 토라포션 제목이 뭐냐면 나소예요. 이번 주 제목이 나소. So. 우리 지난 주가 뭐였죠? 지난 주. 네, 광야 처음 시작이었어요. 광야 처음 시작이었어요. 민숙이 처음 시작했어요. 바미드바르 광야에서였어요. 광야에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딱 오면 두 번째 주면 나소가 되거든요. 우리 지난 주에 끝날 때 이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수우 so,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우가 이렇게 음, 들어라 개수하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머리들을 개수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제목이 나수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보신 원어 성경에 보면. 지난 주에 나왔던 그것도 나소 나소라고 했나요? 나소 나사 이렇게 나오는 데왜 수우가 나오냐 수우라고 했느냐 그래서 내가 잘못 찾았나 그리고 이제 막또 제가 보는 원어 책이 있거든요 그 원어 책과 또 제가 보는 앱이 원어 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또 수우가 나와요 수우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우로 쓰는 것과 나소로 쓰는 건또 뭘까라고 하는데. 네 제목 한번 줘 볼래요? 제가 네 낫소의 앞에 눈 있잖아요. 눈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수예요. 그러니까 낫소가 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형이라고 그러죠 원형이 수예요. 그래서 나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소와 수우를 이렇게 쭉 이제 또 찾아봤어요. 어디에서 나소를 쓰고 어디에서 수우를 썼는지. 근데 주로 많이 나소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숫자 값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숫자 값은 나소나 수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이게 앞에 이게 눈이 있으면 또 그게 그런데. 어, 또 똑같더라고요. 제가 왜 똑같은지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어쨌든 간에 숫자값은 났소나 쏘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그 뭐죠? 이렇게 번역되어진 거 보면 이나소도 테이크루 저기 번역이 되어지고요. 쏘도 테이크루 이렇게 번역을 해 놨더라고요. 영어 번역으로 봤을 때도.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 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낮소를 또 이야기해야 해서 우리 지난 주 거를 잠깐 또 이제 수우를 이야기했습니다. 낮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무슨 주일이다?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이다. 항상 있잖아요. 성령강림과 그러니까 오순절과 낮소는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가요. 왜 성령강림주일에 낯소가 나올까? 이것도 이제 고민은 해봐야 되잖아요. 작년에 오순절 때도 낯소였고요. 내년에 오순절 때도 낯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 순서가 그렇게 가니까. 자, 볼게요. 우리는 아까 이렇게 우리 초실절 얘기했잖아요. 초실절 이후 몇 주가 지났어요? 7주 지났죠. 7주 해서 어, 50일 동안 뭘 했지요? 오메르 카운트 했잖아요. 오메르 카운트 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오메르 카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셨죠? 50일 동안 정말 뭐, 또 이렇게 깊이 있게 하신 분들도 있고 바쁘니까 또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넘어가는 그런 날 제가 그랬거든요. 막 시간이 되면 저 깊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바쁠 때는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못 하고 넘어가는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일이 지나면서 지금 이 우순절 이 시간을 맞은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어,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구약 시대의 이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칠칠절이라고 그랬어요. 칠칠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 신약 시대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은 불의 혀의 갈라짐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강력하신 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이날, 이날부터 이 이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는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죠. 계속.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로 가야 돼요. 말씀파가 있고 뭐 성령파가 있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성령 받았잖아요.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냥 계신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성령님 받았어요? 성령님 내주하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이 뭐였어요, 금방?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열렸다. 열렸다, 닫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길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으로 살아갈 길이요. 막막했어요. 닫혀 있었어요. 그냥 희미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셨어요.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는데 분명히 받았는데 열렸는데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난 받았어 난 받았어 난 받았어 하고 앉아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laughs> 있으니까 얘기하죠 <laughs> 없으면 얘기 안 하죠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아 있죠 자아 나자로 충만한 사람이 그냥 받았다 거길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고 만족해서 왜 남들도 다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하고 받았다 하고 만족하고 그다음에 계속 자아로 머물러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문을 확 닫아 버린 거예요.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 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닫아요. 감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자아라고 하는 걸로. 자아는요, 감옥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아까 목사님, 오순절, 뭐 희년은 50년이잖아요. 자유 선포하셨잖아요. 결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심으로요 열려서 우리는 다갈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으시기 바랍니다 걸으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낫소 so. 바로 그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외우고 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살으려고 그래. 자아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5장 3절 볼게요.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의 진영 한 가운데 거하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앞에 붙어있죠.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 가운데 거하는 이라 하시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왜 이렇게 어 민숙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진을 그렸던 적이 있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어 오른쪽에 아론 자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과 그 다음에 이쪽이 아니 아니 고핫과 게르손과 모라리 자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밑에 저기 루벤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네.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이고 요 위에가 단이에요. 그래서 세 개씩 묶여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의 진영 어디? 한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중심에 있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겠다. 아까 빵 얘기할 때 육적 이스라엘, 야곱의 그 후손의 이스라엘. 또 다른 한 빵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우리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내가. 내가가 누구예요? 이명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 너희들 한 가운데, 그냥 가운데도 아니고요. 그냥 전 강조해요. 저기다가 막 빨간색 칠하고 싶더라고요. 한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니쇼켄 베토캄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게 이 지금 제가 안 적었죠 안했죠안한것 같아 나소 나소가 so, 들어라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들어라 얼굴을 들어라 계수하라 조사하다라는 걸로 우리게 우리가 저기 해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테이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는 근데 이 저걸로 뭐죠 히브리어 그걸로 찾아보면요 들어라 얼굴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있죠 문드라 머리 들어라 시편에 나 맞죠 시편 시편에 나오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있어요 그게 뭐냐고 지난번에 언젠가도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문드라 들어라, 머리 들어라가 뭐냐 문은 뭐고 머리를 드는 건 뭐냐? 여기에 들어라가 들어라 이것이요. 낯소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들으라고요. 십자가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왜 들렸어요? 보라고요. 우리 노뱀 얘기했어요 또 지난 주에 네 금요일 날 얘기했구나. 노뱀 얘기했어요. 목사에 물린 자들이, 그러면 죽잖아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노뱀을 보내는 거예요. 노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노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놨어요? 아니요.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 들어 올린 그 노뱀을 보면 어떻게 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얼굴을 들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드라 뭐죠? 그 다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얘기죠? 그럼 영원한 문들이, 문들아 그랬는데, 우리의 얼굴을 들어라라고 하면 또 영원한 문 하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데? 자, 영원한 문은 누구, 누굴 것 같아요? 주님이요. 네, 양의 문이요. 그 문이 열렸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나갈 문이 열렸다 그 얘기 한 금방 했잖아요 문들아 열어라 여, 열릴지어다 너의 생각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혼적인 문들을 꽉 막혀서 내가 닫아놓고 있는 이것을요 열으라고요 누가 들어오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 열고 닫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 몫이에요.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네. 낯소는 항상 뭐와 간다, 같이 간다? 오순절과 같이 간다. 들어라. 머리 들으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관점, 들려 계신 우리 주님 그를 바라보라고요. 네, 다음 우리 다음 주 저기 토라 포션 모르시죠? <laughs> 베하알로테카예요. 베하알로테카 불을 켤 때예요. 갑자기 불 이번 주 것도 안 끝났는데 불을 왜 켜요? 왜 나올까요? 불왜 켜요? 네. <laughs> 잘 보이려고 불 켜죠. 다꺼 봐요. 아까 금방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거 드는 거, 드는 거왜왜 왜 든다 그랬어요. 보게 하려고. 근데 보는데요. 다음 주에 들었는데 깜깜해. 안 보여. 불이 켜져야 된다고요. 깜깜하면 우리 인생이 깜깜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두울 때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죠? 넘어지죠? 우리의 인생이 어두우면요 싸움밖에 안 나요 부딪혀놓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래요 넘어져 놓고 너 때문이잖아 그래요 욕 걸려서 넘어졌으니까 너 때문이잖아 그래요 어두우은 뭔데? 내 눈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두운데요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음 주배할라카에서 불을 밝히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보는 길을 열어준다는 라 거죠. 이제 오늘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그래도 창세기는 해야 될것 같아. 네, 창세기 4장 7절 잠깐 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누구 얘기일까요? 그냥 개혁 개정만 아니 개혁 개정만 읽을게요 뭐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찾아 넣었는데 자 4장 7절 읽을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누구 얘기예요? 가인 얘기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베를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살, 어찌, 너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혼낼 때 보면 뭐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 들어요? <laughs> 얼굴 못 들어요 뭐라고 하기도 전에 숨어 있고요 그래서 억지로 불러내오면 방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나오면 일단 이러고, 하고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애들만 그래요? 어른은요? 저는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동물도 그런 걸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아지요. 막 꼬리 내리고요. 꼬리도 없는 것이 꼬리 내리고요. 막 숨어 다녀요. 그러면 난 아직 얘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너뭐일 저질렀구나! 그래요. 내가 걔한테. 너일 저질러고 지금 그렇게 도망 다니고, 얼굴도 못 들고, 그리고 쪼그리하고 그러고 다녀요. 보세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얼굴을 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요,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laughs> 네,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후에 13절에 보면은요, 이제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나 이거 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이걸 읽게 보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죄의 값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세상 살면서 가벼우세요? 아까 성령 받고요 문이 열려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살으려고 하는데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살으려고 하는데 걷기에 한 발을 뛰기에 다리도 너무 무겁고 어깨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죄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버려야죠 벗어버려이죠. 어떻게 벗어요? 광야 얘기할게요. 광야 광야 길을 걸을 때는요. 그 삶을 살 때는요.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여기에서 버텨내리라.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쉬워져요. 제일 먼저 버려야 될거 뭘까요? 자아예요. 자꽉 자아. 막아놓고 있고 걸으려 하지 않는 발을 때려 하지 않는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내 거잖아.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러고 있으면 광야 힘들어져요. 여기 3번 있네요. 자복하고 민수기 5장 7절 볼게요. 민수기 5장 7절.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자. 아까 짊어진 그 죄값, 죄짐. 그걸 버리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는 것. 그건요. 또 다른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건 내 몫이지. 그건 역시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 5장 7절 이렇게 쭉 읽고 나가다 보면 자기들이 지은 죄를 뭐하라고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거를 뭘로 해요? 그냥 마음으로 해요? 아니에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는요, 내 입술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입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뭐예요? 사단이요. 그 사단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요,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요, 공중권세 잡은 이 자들이요 꺾이지 않아요 파쇄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계속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얘혼 가운데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 우리 또 이제 칠장 아니에요, 육 장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칠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저기 나소가 근데 이제 육 장으로 갈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축복 육장 이십삼 절부터. 27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아멘.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생이요. 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복 바라크예요. 복이라고 말하는 게 바라크예요. 제가 오늘은 어저께는 조금 바빠가지고 요거를 못했는데 바라크, 베트, 그 다음에 래쉬크. 근데요 앞에 뒤에 거 빼고 어, 베이트하고. 래시가 뭘까요? 바르거든요. 바르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복 바라크를 주시는데 그 바라크는 아들이다. 아들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이 곧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들 받으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물질 받는 게 좋아요? 큰, 뭐, 저택을 받는 게, 그, 그, 그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복으로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 있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신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네. 결론이에요. 나소 so? 얼굴을 드는 겁니다. 근데 나의 얼굴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얼굴을 들어주셨다고요? 주님이요. 주님이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다. 낫띵이다. 우리 눈앞에 여기에 공기가 있잖아요. 지금 공기가 있고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여기에 뭐가 날라다닐까요? 먼지가 날라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먼지가 보여요, 안보여 지금 있다 는건 아는데 <laughs> 보이진 않죠.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여기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게 나땡이라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등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말 자체도 쓰기가 참 그래요. 나띵은 존재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아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나띵일 때, 우리 주님이 일하셔요. 진짜 일하세요.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데에 거기에 그냥 참하면 돼요. 우리 왜 그거 있죠? 아유 숟가락 하나만 더얹지면 돼. 그거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데에 그냥 싹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겠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오셔서 문이 열렸을 때 그대로.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나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막 환상 보고 꿈꾸고 또 뭐야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이런 거를 아그 권능 이런 거 하기 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요 사랑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저와 온 열방 가운데에 능력 구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 섬김과 헌신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 가시리라. 주님 이 시간.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문, 우리 머리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머리를 들지 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머리가 주님 앞에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숙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활짝 열리는 문 같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미 영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그 삶을 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서의 삶 버텨내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과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알고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 충만하신 주님의 영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주님은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맺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 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빛에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주님 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 미국 위에 한국과 특별히 북한 위에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